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OPMF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게인 부스팅 회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게인 부스팅 회로에서 어떻게 아웃풋 임피던스가 증가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M2의 숏서킷 트랜스컨덕턴스, 이퀴발런트 숏서킷 트랜스컨덕턴스가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아웃풋 임피던스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RX의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아웃풋 이제 쪽에서 바라본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저희가 전 시간에 계산했던 것과 같이 인오드의 전압이 VX이므로 이 VG의 전압은 마이너스 A1 VX 그리고 VGS는 마이너스 A1 VX 마이너스 VX로 저희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I0는 I0의 값은 EMVGS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A1 VX의 형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GM을 더해야 되겠죠. GM 값을 더해줘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의 그레인 노드의 전압은 저희가 간략하게 RD IX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여기에 흐르는 커런트를 IR0라고 하고, IR0는 R0분의 VX-1 RDIX와 같이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소스 노드에서 KCL을 해보죠. 그럼 I0는 여기까지 흘러내려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저희가 IX의 값은 IR0 마이너스 I0. 그래서 IX의 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VX분의 IX RX는 IX분의 VX로 표현되죠. 그래서 여기를 IX로 나눠주고, 양변에 이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저희가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자의 이 값에서 분모 분자의 R0를 곱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죠.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A1에 OPAMP가 없다고 하면 이 임피던스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방금 전과 같이 앞페이지 전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이 GM이 플러스 A1 GM 배만큼 증가하는구나. 1 플러스 A1 이제 M2의 이퀴벌런트 트랜스 컨덕턴스가 여기에서도 똑같이 1 플러스 A의 GM 배만큼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이해를 하면 게인 부스팅 회로는 이 트랜스 컨덕턴스가 CM에서 1 플러스 A1 CM만큼 이퀴발런트하게 증가된다라는 걸 이해하면 저희가 아웃풋 임피던스, 전압이득, 볼테이지 게인 뭐 이런 값들, 볼테이지 게인과 인풋 아웃풋 임피던스를 이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트랜지스터를 저희가 슈퍼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게인 부스팅 회로를 슈퍼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압이득 AV는 쇼트서킷 트랜스 컨덕턴스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캐치 코드인데 이두 번째 트랜지스터 GM2가 1 플러스 A1 GM2배만큼 GM2만큼 증가되는 원리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웃풋 임피던스는 여러분이 알고 있죠. 방금 전에 구했던 아웃풋 임피던스의 R0. 그저 전 페이지에서 구했던 아웃풋 임피던스가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웃풋 임피던스를 다음과 같이 이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R1 플러스 R02에 1 GM2 R01 R02 이와 같이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임피던스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고 숏서킷 트랜스 컨덕턴스는 다음과 같이 이제 대략적으로 GM에 해당하는 값은 대략적으로 GM1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숏서킷 트랜스 컨덕턴스를 이제 계산을 할때 저희가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가 R01보다 훨씬 작다라고 하면 숏서킷 트랜스 컨덕턴스는 GM분의 1이 될 것이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전 페이지에서 구했던 것처럼 앞에서 구했던 이제 숏서킷 트랜스 컨덕턴스의 값은 만약에 RD의 값이 R01보다 작다, 혹은 RD의 값이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RP의 값을 써줄 수가 있고, 이 값은 R01보다 훨씬 작은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무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써주게 되면,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압이득을 다음과 같이 숏서킷 트랜스 컨덕턴스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전압이득 값을 구할 수 있죠. 숏서킷 트랜스 컨덕턴스 AV에서 GM R 아웃으로 표현되는데 GM은 GM1으로 표시할 수 있고 아웃풋 임피던스는 다음과 같은 값으로 표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득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그러면 이 전압이득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은 값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값을 보게 되면 저희가 대략적인 GM1, GM2, R01, R02는 이제
이 값은 캐치코드의 전화비득이죠. 그리고 캐치코드의 전화비득에 더해서 1 플러스 AB만큼 전화비득이 증폭되는 회로이다 라고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제 게임 부스팅 회로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부스팅 회로는 또 다른 관점에서는 레귤레이티드 캐시코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만약에 캐시코드 회로에서 드레인의 전압이 델타 V만큼 변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소스의 전압도 그만큼 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펙트를 무시하게 되면 소스의 전압은 이 다음과 같은 관계에 의해서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는 값을 저희가 이 정도 값이 변한다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바라본 임피던스가 저희가 다음과 같이 되니까 그때 변하는 임피던스 소스의 볼테이지의 값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이 게인 부스팅 회로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게인 부스팅 회로에는 볼테이지 변화량, 델타 VP의 볼테이지 변화량이 훨씬 더 크게 되죠. 볼테이지 변화량이 이제, 이 값에 비해서 변화량 값이 상당히 작아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VP의 전압이 거의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도 볼수 있죠. 거의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이제 RS로 흐르는 커런트가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이유는 저희가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VP의 전압을 이제 VB의 전압을 VP가 따라간다라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이 게이트의 전압, VG의 게이트의 전압은 VB-VB의 A1의 값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A1의 값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면 이 VB-VP의 값이 거의 0에 가까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OPAMP의 아이디어라는 동작 특성 중에 하나가 이런 특성이었죠. 양단의 전압의 크기가 같아지려고 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VP의 전압이 VB의 전압과 같아지려고 하는 특성을 갖는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게인 부스팅 회로를 구현을 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이 게인 부스팅 회로를 구현을 할수 있는지 살펴보면, 게인 부스팅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A1을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A1의 값은 GM3 R03로 표현이 되죠. GM3R03로 표현되고, 이제 여기 입력이, P의 입력이 마이너스이고, 이제 위상은 반대되는 것처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체 전압이득을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전압이득이 계산이 됩니다. 전에 구했던 이 A0, A1의 값이 다음과 같은 값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점이
VP의 미니멈 볼테이지의 값이 VGS3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Vout의 미니멈 값, 아웃의 미니멈 값은 VGS3 플러스 두 번째 트랜지스터의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값만큼 미니멈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웃풋 임피던스가 최소화되는 특성을 좀 완화시켜주기, 이제 아웃풋 볼테이지의 헤드룸이 제한되는 특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PMOS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MOS로 구현을 하게 되면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의 미니멈 값은 여기에서 보면 VOD1의 값으로 볼수 있죠. 여기에서는 드레인의 전압이 게이트의 전압보다 이제 낮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첫 번째 트랜지스터의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만큼 미니멈 값이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Vout 미니멈이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만큼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점은 VP는 만약에 V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1, VG는 V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1 플러스 VGS2의 값을 갖죠. 이런 값을 갖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VGS와 VDS의 값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 드레인의 전압은 게이트의 전압보다 이제 VGS-VTH만큼 이제 더 작은 값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차이가 VGS2만큼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M3의 트랜지스터는 트라이오드 리전에서 동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VGS2가 VTH3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트라이오드 리전에서 동작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아웃풋 볼테이지 스윙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이걸 완화시켜주길 원했었는데 이렇게 M3의 트랜지스터가 트라이오드 리전에서 동작을 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폴디드 캐스코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폴디드 캐스코드를 추가하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VB의 미니멈 볼테이지 스윙은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I1의 값에 VGS4의 값이 되죠. 이런 값으로 결정이 되고 VB의 맥시멈 볼테이지의 값은 이 게이트 전압 에 비해서 이제 VB는 VDH4만큼 차이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압 VG의 전압은 VGS2 플러스 V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1의 값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때 이 베이스의 전압 이죠. 이 전압은 M4에게는 드레인의 전압이죠. 이 전압의 값은 이제 VB에 해당하는 값에 VTH만큼 더큰 값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VB는 플러스 VOD 값보다는
이제 다른 값을 가져야 되겠죠. 이 값이 이제 B의 값이 돼야 되겠죠. 최소의 값이었고 이 값은 VP로 바뀌어야 되겠죠. 다음과 같은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VB의 미니멈한 값과 VB의 맥시멈한 값이 좀더 이제 확대가 되고 그게 M3와 M4는 Saturation 이전에서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게인 부스팅 회로를 디퍼런셜 페어에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부스팅 회로를 디퍼런셜 페어에 적용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저희가 이 B의 그림처럼 게인 부스팅 회로도 디퍼런셜로 구성하는 게 좋겠죠. 디퍼런셜로 구성을 할수 그래서 실제 게인 부스팅 회로를 구성을 해보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로 게인 부스팅 회로를 구성을 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죠.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이때 아웃풋 볼테이지의 미니멈 볼테이지는 저희가 다음과 같이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세 번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에 이 트랜지스터의 VGS 값 플러스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ISS2 값세 개의 값을 더한 값으로 미니멈 볼테이지 값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의 값이 아닌 VGS의 값이 추가돼서 볼테이지 미니멈 볼테이지 수용의 값이 제약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PMOS를 대신 PMOS를 이용을 하게 되면 미니멈 볼테이지 수용의 값은 이제 첫 번째 트랜지스터 커런트 미러의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첫 번째 트랜지스터의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두 번째 트랜지스터의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만큼 미니멈 값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X와 Y 노드에서의 이제 미니멈 값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를 이용한 것만큼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MOS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의 값이 출력의 아웃풋 볼테이지 수행에 제약되는 문제를 완화시켜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게인 부스팅 회로에 그래서 게인 부스팅 회로에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증폭단만을 확인을 했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로드단에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이유는 증폭단에만 사용을 하게 되면 이쪽 임피던스만 증가하고 로드단의 임피던스가 증가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전압 이동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패스코드를 레귤레이션 한 형태의 게인 부스팅 회로를 사용을 할 때는 로드단에도 똑같이 게인 부스팅 회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게인 부스팅 회로를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폴디드 패스코드에도 똑같이 게인 부스팅 회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커런트 소스에도 똑같이 게인 부스팅 회로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A1과 A2에 똑같이 폴디드 패스코드를 하게 되면 맥시멈한 아웃풋 스윙 레벨을 저희가 크게 완화해주면서 전체적인 전압 이득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A1에는 NMOS가 입력이 돼야 되겠고 A2는 반대로 PMOS가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아, 입력이 A1의 입력은 PMOS고 A2의 입력은 NMOS였죠. 각각의 입력이 PMOS, MOS의 형태로 돼야지 아웃풋 볼테이지 스윙을 크게 제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리퀀시 레스폰스 형태를 보게 되면 게인 부스팅 회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폴을 생성을 합니다. 추가적인 폴을 생성을 하는데 대부분의 전류가 메인 커런트 패치를 통해서 흐르고 이제 게인 부스팅 컴포넌트를 통해서는 아주 작은 회로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저희가 프리퀀시 레스폰스의 특성은 이제 아주 작은 디그레데이션만 존재한다. 아주 작게 이제 악화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OP앰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비디오 테이블에서 들어가고 저희가 커먼 소스 타입은 이제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커먼 소스 타입의 앰플리파이어는 게인이 너무 낮기 때문에 OP앰프로서 적절하게 동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텔레스코픽 캐스코드와 폴리드 캐스코드 2스테이지 OP앰프와 게인 부스티드 OP앰프를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이네 가지 OP앰프의 특성을 보면 네. 특성을 보면 높은 게인의 특성을 갖고 2스테이지 OP앰프가 가장 높은 아웃풋 볼테이지 스윙을 갖죠. 그리고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2스테이지 OP앰프 경우 폴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스피드가 제약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 같은 경우에는 게인 부스팅 회로가 가장 높은 전력 소모를 갖고 그리고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텔레스코픽 캐치코드가 가장 낮은 노이즈 낮은 노이즈의 특성을 갖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게인 부스팅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OP앰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OP앰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커먼 모드 피드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했습니다.